오늘은 드디어 입대하는 날. 다녀오겠습니다. 정성. 입대 동기가 될 또 한 사람. 김수로 오빠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은데요. 아, 이게 뭐야?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이렇게도 일을 하는구나. 와. 재밌게 즐겨. 무조건 즐겨.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. 알았지? 한숨 쉬지 마시고. 안녕하세요. 기분이 어떠세요? 두려운 건 사라졌어요. 예, 네,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야영 가는 기분으로 갈 겁니다. 가시죠. 제일 걱정되는 멤버. 미르, 우리 한번 해봐. 걔 잠에 한번 취하면 못 깨우더라고. 아들 일어나. 안 가냐고요. 출발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미로는 아직 공감하네요. 과연 제대로 입대는 할 수 있을까요? 난 내가 대신 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. 나 가고 싶었는데. 놀리는 거 같지? 제일 기대되는 멤버. 저는 오히려 되게 쌤이 기대가 돼요. 쌤 형님. 쌤하고 미래의 각축전이 되지 않을까.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쌤 오빠는 혼자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. 혹시 저희 노래 듣고 계신가요?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. 저 어릴 때 진짜 하고 싶은 거 공연되고 싶었어요. 람보. 그거 너무 반해가지고 얼마나 멋있어요. 이거 진짜 꿈이었어요. 어렸을 때 람보 되는 게. 그댈 남겨두기 싫은 너. 20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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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련병 샘 파밍턴 집하고 주먹치고 똑바로 훈련하고 합니다. 이 시간 논산 육군훈련소에는 벌써부터 오늘 입대할 장정들과 가족들이 모여들고 있네요. 군대. 사실 군대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. 제가 6개월 방위 출신입니다. 저는 정말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100% 해병대예요. 근데 부사망 독자로 6개월 방위를 갔습니다. 어머니가 꼭 그냥 6개월 가고 집에서 이렇게 다니라고. 미안하죠. 우리 때는 방위가 4주 신교돼 있었거든요. 현역은 6주였고. 미안하더라고. 2주 먼저 나오니까. 근데 뭐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셔서 그렇게 된 거. 저도 아버지 안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해병대 나왔으면 너무나 좋지. 워낙 폼 잡는 걸 좋아하는데 100% 해병대 갔었을 텐데. 어젯밤에 이걸 주더라고요. 애기 가서 보라고. 그래서 저 이거 밤에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막 생각하고 그럴 때가 올 줄이야 참. 안녕. 향수 가져왔는데. 이렇게 촬영할 때 기분이 안 좋아지면 이렇게 한번 뿌리거든요. 그러면 기분이 좀 좋아져요. 가글. 이것도 굉장히 나한테 리프레시를 주는. 효소. 요즘에 효소 많이 먹는데 효소 먹으면 소화 잘 되더라고요. 초콜릿까지 왔어. 속상할 때 먹으려고. 초 가득. 초. 초를 키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 챙겨왔어요. 밖에서 입고 왔던 옷들이나 기타 소지품들 사회에서 가지고 왔던 거 미련까지 다시 싹 소포 박스에 담아서 금해버리고 여기서 완전히 출발하는 겁니다. 아시겠습니까? 네! 출시! 출시! 뭔가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. 뭐예요? 향기 테라피.
맛없잖아 거기. 최고 맛있어요. 아니 가만 있어 봐. 아 이모 또 거짓말 하시네. 그나저나 저기 일기하러 오셨어요 오늘? 네. 노인네가 뭐로 와? 참나 이모. 내 나이가 이제 24이에요. 아니 노인네가 뭐로 들어가시나. 아 이모님 참 노인네 아니라니까. 29살에 가셨어 그때. 아 이제 토요일만 생각하고 살겠구나. 프로 말도 안 돼. 훈련소 앞 이발소. 백컴 아세요? 백컴? 데뷔 백컴. 백컴. 예, 축구 선수. 약간 그런 식으로. 한국 군대를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다는 샘 오빠는 머리까지 제대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. 오후 1시. 이별의 시간을 앞둔 육군 훈련소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. 우리 여섯 오빠들의 모습도 속속 보이기 시작하는데요. 진짜 가네. 날씨도 화창한 봄날에 가는구나. 화창하구만. 어우 씨, 진짜 들어가네. 밥 먹고 가야죠. 짬밥과 최대한 다른 스타일의 음식을 먹어야지 가서 후회가 없어요. 이곳은 육군 훈련소에서 입영 장정들을 위해 준비한 한마음 음악회라고 합니다. 저기 낯익은 얼굴도 보이는데요. 다음 참가자 또 모셔보도록 할게요. 우리 강릉에서 오신 응? 저희는 아, 나 미치겠다. 아, 죽겠어. 막상 오니까 미치지. 아, 나 눈물 나올라 그래 지금. 아, 나 정말 아 이상하다. 여기로 왔었던 건가? 그 어떤 여자친구가 저보다 더 서럽게 울어줄 수가 있을까요? 알겠다. 나도. 아, 참 기분 묘하네요 정말. 아 이거. 오! 엄마. 엄마가 오셨어. 어머니 오셨어요. 아, 어머니시구나. 아유, 이쁘게 놀죠. 주명 같이 들어가. 어머니,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어머니. 네. 실제로 보니까 그래도 좀 잘생겼지, 그래도. 아, 아니, 그래도가 아니라 원래 미남이잖아. 아, 원래, 원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, 엄마가. 아니, 그래, 어쨌든 첫째도 건강, 둘째도 건강, 나의 사랑하는 아들. 알겠습니다. 응?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옆에 있으니까. 다녀오겠습니다. 자, 예. 걱정 말고 다녀오십시오.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오십시오. 마치고 오히려 카에다가 입영장정은 연병장으로 내려와 주십시오라는 방송을 하게 됩니다. 이때 소대장과 부대장 통제하에 4개 제대로 집합을 하겠습니다. 경서가 진짜 많어 사람. 되게 낯설지. 난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. 나도 그래. 아직 가고 있네요. 저보다 늦은 사람 한 명만 더 있으면 돼요. 군대란 게 그렇거든요. 뒤에 두 명만 더 달고 가면 혼나지 않습니다. 다른 멤버들은 다 왔어요. 다 왔나요? 가시죠. 빨리 가시죠. 자, 가시죠. 드디어 예정된 시간은 다가오고 막상 이곳에 서고 보니 이제야 이별이 실감나는 표정들입니다. 볼을 쓰다듬고 옷깃을 여며주고 손을 꼭 잡으며 아쉬운 마음을 달랩니다.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 여섯 명의 오빠들 모습도 보이는데요. 다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
때 여기서 입대했거든. 재밌어 군사훈련소. 나도 여기서 훈련 받았는데. 잠시 후 임명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군악대 입장이 있겠습니다. 군악대가 입장하고 드디어 입영 행사가 시작됩니다. 아들, 친구들이 군생활을 자랑하는 중에서 격려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. 아들아! 나는 너를 믿는다! 아들아, 화이팅! 부모님, 안녕히 가십시오! 몸 건강하십시오! 멋진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! 멋진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! 네, 이제 아들, 친구들을 연병장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. 지금부터 입영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경례 연습입니다. 전망에 대하여 경례! 전망에 대하여 충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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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,800명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 국민을 위하여 같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. 2013년 3월 25일 훈련병 박세죄. 이제까지 여러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군생활 동안은 국가와 국민, 내 부모, 형제 자매를 위한 대한민국 남한으로서의 삶을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숭보에 배 들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날 믿고 단장을 이룬다. 다음은 오늘 입영한 장병들이 군생활에 대한 각오와 부모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부모님께 경례를 하겠습니다. 부모님께는 충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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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으로 이번 행사를 마치겠습니다. 지금부터 입영 장병들이 가족, 친지 여러분들의 앞으로 행진을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우리 아들들이 군생활의 첫 발을 힘차게 내딛을 수 있도록 힘찬 격려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전제대 우영! 오! 1제대, 2제대, 앞으로!
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부모님하고 그렇게 2년 동안 그렇게 헤어지고 진짜 슬펐을 것 같아요. 어두운 표정의 어머니, 아버지, 친구들을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. 전 세계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풍경은 아니니까요. 어떤 할머니께서 막 손을 흔들면서 우시는데 지금 생각해도 약간 너무나